얼마나 억울했으면 자기 남편이 부대 근무하는 부대에 와서 자살을 했겠습니까? 이걸 빨리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밝혀야죠.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러고도 이 지금 군이 이 여군을 타살했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처럼 부르는 일이, 성추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회의에 앞서서 지난 5월 22일 유명을 달리한 고인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동 묵념. 바로 예, 앉아 주십시오. 2019년에 성희롱 피해율에서 증가한 거 확인되시죠? 단순 계산해봐도 여성 간부 중 적어도 천여 명이 성희롱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통계해보면 50% 이상이 그걸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 만드셨습니까? 이러니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처럼 부르는 일이, 성추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군경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 가해자의 숙소하고 여군의 피해자 숙소가 붙어있단 말이죠. 이게 경리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군경찰이 할 일이에요. 2주 뒤에 4월 3월 17일 날 가해자를 조사를 합니다. 이게 경찰입니까 이게? 이러고도 이 지금 군이 이 여군을 타살했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회유와 은폐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빨리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밝혀야죠.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것은 4월 15일 피해자가 상당관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문자를 송부했다면서요. 그런데도 묵묵무답해요. 대대장도, 비행단장도. 이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중사 입장에서는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기 남편이 부대 근무하는 부대에 와서 자살을 했겠습니까? 어쩜 이렇게 단 한 명이라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면 이 사건이 그 안타까운 죽음도 없었을 거고 그냥 그 어법 처리를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사항인데 그 가해자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하고 그러면 그 왜 젊은 그 아까운 생명이 그 극단적 선택을 했겠어요. 저는 장관께서 직을 걸고 국방부의 명운을 걸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법률을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생각합니다. 정의하는 의원께서 직을 걸으라는데 나는 직을 거는 것이야. 국방부 장관도 바로 그만둬야 된다. 나는 먼저 대통령이 크게 반성하고 사죄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저는 예? 대책 추진 방 1번이 성인식 대전환을 위한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이 이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강화하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전 장병들이 이게 성폭력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걸 저지르면 큰일 나구나. 내 인생이 많은 거구나.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또 생깁니다.